만나면 좋은 친구 MBC. 10월 한 달은 문화의 달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종 축제부터 다양한 전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시기인데요.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춥지도 또 덥지도 않아서 무얼 하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10월 아껴가며 남은 달들을 풍성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80대의 나이에도 10대와 같은 열정으로 매일매일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BTS의 팬이자 고향 사투리를 모아서 책으로 펴내는 열정의 아이콘 김정자 할머니와 만나보시죠. 젊은 감성으로 가득 채워진 방. 이 공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딱 지민이한테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너무 색도 특색 있고 너무 춤선이 완벽해요, 진짜. 얘는 어찌 이 부모님들은 어찌 이런 자식을 낳지? 그 순간이 젊어지는 순간이에요. 열정 가득한 할머니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사투리를 모아 책으로 펴내면서 지역사회에 기념비적인 일을 남겼죠. 정말 우리 세대가 다 가고 나면 이 정겨운 말이 다 없어지겠다. 그때부터는 저 절실하게 느끼고 적기 시작하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그 누구보다 젊고 열정적인 순간을 살아가는 김정자 할머니. 그녀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수 신월동에 살고 있는 김정자 할머니. 올해 나이 85살의 그녀는 여수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여수 토박인데요. 자식들을 잘 키워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 시대의 어머니시죠. 그런 그녀에게도 꽃 같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고2 때 가사 시간에 수희 선생님이 둥근 액자를 동양자수로 수로 놓게 지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수를 놔서 마지막에 거의 완성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수를 놔라. 근데 정작 그렇게 멋이 없어서 안 좋다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자료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목단을 딱 하문으로 쓰시더라고. 먹일 목자에 불을 단자. 그래갖고 한문으로 쓰면 목단이다. 근데 한글로 쓰면 모란, 모란으로 딱 쓰라. 그래서 모란에서 니은을 빼갖고 옆으로 내고 모란이 풀어서 모란이로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호기심 많던 소년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후에 고향의 사투리를 모아 한 권의 책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투리 적을 때는 책 낼 생각은 못했지요. 나 죽기 전에 이걸 책으로 내놔야 이걸 보관이 되고 쓰기도 하고 또 보면 읽으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걸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책을 꼭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강직한 성품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특별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30여 년 동안 사투리를 기록한 노트만 수십 권.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려 책으로 엮었죠. 그 사투리를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나지. 먼저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관심 있고 좋아해서 그런지 사투리는 너무 정겹고 좋아요, 저는. 그 누가 혹시 한마디나 쓰시면 굉장히 반갑고 친근감이 가고 그래요. 산몰랑. 산몰랑이 얼마나 좋아요. 어감도 좋고. 예, 산몰랑 좋아하고요. 또 얼렁얼렁. 왜냐면 빨리빨리 뜨시거든요. 얼렁얼렁이. 얼렁얼렁. 그러면 빨리빨리는 어감이 강해서 재촉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얼렁얼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좋지요.
애착이 가는 사투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모란이 소중한 결과물인 책에 대한 자부심을 얻고 싶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노력도 기울였답니다. 제가 여수에서 사는 할머니인데 사투리 책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다녀도 되는가 싶고 마음이 안 편해서 보여드리고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게 칭찬 말씀을 해주셔서 나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그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모란이의 열정적인 발걸음은 가족과 친구들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혜자냐? 어젯밤에 잘 잤냐? 너 힘들었지? 뭐 요즘 굉장히 유명하더라. 아이고 무슨 애야. 유명하기는. 아이고. 친구들한테도 보였더니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냐고 감탄을 하더라고. 아이고 야야 참말로 과찬이다. 김정자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아이고 야야 네 너 그렇게 그냥 책박. 모란이 할머니가 손주들만큼 사랑하는 존재 바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입니다. BTS 팬클럽에도 가입해 활동 중인데요. 아마도 전국 최고령 아미가 아닐까요? 아미로 가입했어요. 딸이 어디서 큰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름도 모르고 BTS도 모를 때예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딱 꼽으라면 어느 사람을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요리 요 서서 밑에 아래 사진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딱 지민이한테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다 그랬지요. 몽환적인 분위기와 유려한 춤선에 반해 지민의 팬이 된 모란이 지민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꽃다웠던 20살 시절로 돌아갑니다. 천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지민의 무대를 볼 때면 그녀의 가슴 속 열정도 불타오르죠. 얘는 어찌 이 부모님들은 이런 자식을 낳지. 너무 얘는 음색도 특색이 있고 너무 춤선이 완벽해요 진짜. 이게 좋아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쟤를 좋아해야지 그래갖고 좋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마음이 끌리고 쏠리는 대로 예 그러는 거지요. 수채화 붓을 잡은 것도 마음이 끌려서였습니다.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끝난 후 예순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죠. 그림은 항상 그리고 싶어 했지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그림을 그리고 앉았을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회갑이 넘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 늘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완성돼 가면 정말 만족감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젊어지는 순간이에요. 문화센터에서 몇 차례 대생을 배운 것이 미술 수업의 전부였고 이후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3년 전에는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아유, 내가 이게 그림이 되는 건가? 제대로 된 건가? 그리고 의심이 나서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화백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오래 그림을 혼자서 그렸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아 이거 여태까지 그렸던 걸 다 챙겨 오세요. 그래 일정을 약속 잡아서 갔었어요. 그래 가서 보여드렸더니 제 생각에는 전시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녀의 그림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색감을 선택하는 안목 또한 타고났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자세와 삶의 지혜가 묻어나기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예. 아주 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들 보고 신문사에 가라. 여수 시민만 보기는 아깝다. 10대 소녀의 맑은 눈망울과 20대 청년의 열정, 중년의 차분함과 노년의 섬세함까지 85 그녀에게선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이 느껴집니다. 모란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 모란이 인생의 절정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가을에도 여행은 계속되어야겠죠. 와, 내가 만들었다. 오늘 준비한 여행은 바로 힐링 여행. 와, 진짜 맛있다. 자연 안에서 휴식하고 즐기며 몸에 살이 많이 쪘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제철 음식까지.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수, 빌, 날 사랑하는 생활, 보스턴 심포니. 오 마이 갓. 여기서 뭐 해요? 책. 책 읽었나고? 뭐야? 담미가씨 우리 때 이거 앉아봐요 빨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담미가씨 뭐가 제일 좋아요? 여름 조금 좋아. 그렇죠.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알록달록 자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이번 여행은 사색에 잠겨도 보고 풍경을 바라도 보고 맛있는 제철 음식까지 먹을 겁니다. 가요 가요. 담미 씨 여기가 회동수원지라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땅매산 황토 숲길이라 해서 이게 다 황토 흙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을 좀 벗어야 돼. 추워. 시원하다 이거.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신나셨네 또. 신나셨네. 맨발의 청춘 두 명 자연을 느껴봅니다. 진짜 예쁘네. 알겠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회동수원지. 참 아름답죠. 도시에서 맨발로 걷게 되면 유리나 돌멩이가 박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땅이 싹 다 이렇게 보드라는 황토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이 지금 걷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아유, 이거 봐. 또 이런다, 진짜. 아, 같이 젊어져. 이날 저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맨발로 황토 숲길을 걸으시더라고요. 건강에 좋으니 도전해보세요. 걷는 길 내내 눈을 사로잡는 호수와 산.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황토길을 걷고 걷다 보니 울창한 숲이 나왔는데요. 피톤치드 천국이라는 편백숲.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마시면 네, 바람이 코로 살 들어오는데 그 향도 참 은은합니다. 여기가 편백숲이거든요. 이게 편백나무예요. 근데 오후 2시에 여기서 피톤치드가 쫙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들여마셔요. 하나, 둘, 셋. 먹어 먹어. 아, 잘 먹었다. 오케이, 우리 먹었어. 가자. 이제 걸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담미아 씨 이제 우리 어디 가죠? 재밌게 많이 놀았잖아 이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기 분위기 있게 그냥 볼 수 있는데 가자. 아, 가을이라서. 그렇지. 우와, 아니 여기 무슨 제주도 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가을이라고 가을 풍경 보여주는 거예요? 오, 이제 저기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진짜 분위기 있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기대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담미가 씨 말처럼 분위기 있는 예술 작품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예사롭지 않은데. 밖에 있는 거 동그란다는 뭐예요? 아, 큰 작품인데요.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에요, 저게? 저 새까만도 같은 경우는 네. 하늘, 밤 하늘을 표현하는. 제가 원래 86년대에 도자기문을 해서 그 큰 작품, 큰 항아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작품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도전해볼까요?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조금 느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어느 정도 느꼈으면 위로
요 위에 부분을 올라오세요. 여기 실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네, 이쪽에. 네, 천천히 부드럽게 손끝에서 딱 들어오고. 오, 이거 진짜 재밌다. 뭐가? 이게 내가 계속 하고 싶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집중하더라고요. 무슨 음식이에요? 음식 어떻게 먹어요?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천천히 내려야 돼요. 천천히 내려가고 다 돼가면 손을 떼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천천히의 미학. 여유를 가져야 잘 만들어집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접시를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조심조심 찔러보는 하트 모양까지. 와, 내가 만들었다. 너 만들었네. 어머. 오, 그렇게 근데? 만들었어. 이게 뭐지? 현대판 술잔입니다. 제가 평소에 술잔이 너무 작은 게 불만이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입을 먹을 수 있는 공간 4개예요. 그래서 4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사인을 좀 넣었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정말 이거랑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조용히 해보세요. 선생님, 명장님. 이것도 본인의 어떠한 특별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한 달 후가 궁금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근데 네. 이거 그대로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구워서 갈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로 변신해서 갈 겁니다. 도자기는 한 달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의 맛을 찾아 떠나는데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담배 씨? 전 모르는데. 집 나간 며느리 또 전화 굽는 냄새 다시 돌아오고 한다는 전화 알아요? 모르는데. 몰라요? 몰라. 오. 우와. 왜 가을 전화가 유명한 거예요? 가을에가 지방이 봄보다 한 3배가 정도 많아요.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고소하죠. 아, 고소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맛이가 있구나. 9월, 10월 달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가을에 가장 맛있다는 가을 전어. 그대로 쓱쓱 썰어가지고 전어회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노릇노릇 제대로 구워주는 전어구이까지. 어우, 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이 소리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 소리 먹으려고? 일단은 우리 전어회 본연의 맛에다가 전어구이까지 들어갔는데 뭐부터 먼저 먹어볼래요, 한민씨? 이거부터. 오케이, 우리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그러면? 전어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봐야겠죠. 꼬들꼬들 진짜 알아서 더 맛있다는 그 맛. 아우. 아까 그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그지. 와, 너무 고소하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고소하다 하셨구나. 단미가 씨 옆에서 찐 먹방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나 봐요. 보통 회가 달달하고 고소한 맛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고소한 맛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어. 이번엔 기름에 튀기듯 구워낸 가을 전어. 과연 이 맛은요? 오, 고소해. 와, 뼈까지 너무 고소하다. 너무 잘 구워졌다. 이 전어를 굽게 되면 한 1km 반경까지 냄새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며느리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맛이야. 안 돌아와. 어때요? 배불러요? 배불러. 남미아 씨 일로 와봐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나 한번 일어나봐. 아까까지 건물이 말랐었거든. 근데 건물이 살이 많이 쪘네. 오늘 룩이 희한하더라고. 건물이 그냥 오늘 이렇게 통통하게 배부르다 행복하네, 그죠? 오늘 어떤 날이었어요? 지금 팔로 그 다음에 손으로 그 저기 가을 날에 저기 그 힐링 했다고 생각하거든. 아, 가을 바람 선선하게 맞으면서 여행하는 이 가을 날 여행이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도자기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도자기를 맞으면서 왜 사랑이 피어나는지 알겠어. 도자기를 맞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가. 가을이 오면 매달 부산이 아름답게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부산으로 놀러 와. 부산이야. 다음 소식은 충북입니다. 조선의 성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아껴 찾은 귀한 약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정 약수입니다.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에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왕이 사랑한 약수, 초정약수를 아시나요? 세종대왕이 사랑한 초정약수를 알리기 위해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른 아침 찾아온 이곳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짠! 광화문입니다. 지금 충북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제가 이곳 서울에 나와 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서울 광화문에 찾아온 이유, 출근길 바쁜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요? 보아하니 혜정 씨처럼 그 이유가 궁금해 직접 찾아온 이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세상에, 여기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몰렸더라고요. 여기서 뭐 오늘 무슨 일 있나 봐요? 16번째 맞이하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의 어가 행차를 서울 광화문 이곳 광장에서 진행하려고 와 있습니다. 아, 그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 이 행사를 이 광화문에서 하는 거예요? 우와, 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1444년 그때에 바로 이제 이곳에서 궁에서 청주 초정리 초정 행궁으로 왕궁이 어가 항차가 출발했던 그 순간을 재현하러 우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어가 행차의 출발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신과 친타대 등 60여 명의 출연자들이 제각각 역할에 맞게 의상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상찮은 두 분을 만났거든요. 딱 메이크업만 봐도 뭔가 기운이 딱 남다른데 혹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은 세종대왕입니다. 역시 대왕님이셨군요. 세종대왕님 전하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오늘 세종대왕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 이 대왕님답게 약간 과묵하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굉장히 기품 있는 분이 계세요. 아마 왕후님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소원왕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와, 너무 우아하세요. 오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퍼포먼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예, 마마 기대하겠사옵니다. 짧다면 짧은 퍼포먼스지만 세종대왕의 어가 행차에 참여하는 출연자 모두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 꽤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배우분들은 다 어떤 역할들을 맡은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소원왕후님이 계시고 또 이제 왕을 이제 모시던 뭐 무사들, 장군들, 포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저희가 뭐 역사적 고증이나 재현보다는 지금 우리가 초정약수 축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초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이 광화문이라는 이곳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서 뭐 살면서 어떻게 뭐 왕이나 왕비가 돼보겠어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왕하고 왕비 바라지도 않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냥 작은 역할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뭐 이건 어쨌든 저의 권한이니까. 와. 네, 제가 한번 고민을 네. 해보고 네. 현장에서 리포터님과 함께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저 어울린 역할 하나 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주세요. 우리 혜정 씨 어떤 역할이 맡았을지 기대되는데요. 짠! 여러분, 저는 상궁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와, 직접 이렇게 변신하니까 마치 조선시대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상궁이 됐으니까 빨리 세종대왕님이랑 소현왕후님을 모시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막바지 리허설의 한창인데요. 임금이나 군대가 행차할 때 취타 연주를 담당했던 대취타 소리가 벌써부터 가슴을 뛰게 하네요. 나가갑니다. 나가기 역할은? 네. 대취타에서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이고요.
세종대왕과 왕후 그리고 대치탄까지 60여 명의 출연자가 초점으로 향하는 어가 행차를 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등장하는 동선부터 시선 처리, 걷는 속도까지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집중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사실 저는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만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쭉 걷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의 무게도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돼요. 제가 연습 더 해볼게요, 얼른.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멈춘 지 오래고요. 어가 행차를 기다리며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퍼포먼스 광화문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주상전환합시오! 전하, 어의 말대로 전하의 안지를 치유케 하고자 하시려면 연구와 업무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중전, 내 중전의 마음을 모를 리 없으나 어여쁜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집현전 학자들과 조금만 더 연구한다면 충분히. 청주에서 동쪽으로 39리 떨어진 곳에 매운맛이 나는 물이 있다 하옵니다. 그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는다 하옵니다. 또 이수강의 지봉리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초수들이 있는데 그 초수 중에 청주의 초수가 가장 유명하다 적혀 있다 하옵니다. 그 허위 전하 머리도 식힐 겸 신비의 물이라 불리우는 청주의 초수에 가셔서 옥체를 단정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하? 나를 걱정하는 중전의 마음보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예. 신비의 물, 초수를 경험하러 조정에 갈 터이니 어서 채비를 하거라. 1444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120여일 동안 초정행국에 머물렀다는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수많은 애민정책을 펼쳐온 세종대왕이지만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초정약수. 오늘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을 텐데요. 궁궐에서 출발해 초정까지 향하는 어가행렬. 이제 시작이지만 초정에 도착하면 초정행궁 스토리 전시와 특별 공연, 약수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축제 즐기기 좋은 가을에 초정으로 발걸음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My first trip to Korea,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t's very, very beautiful. I encourage all foreigners to visit Korea. 이런 거 보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그렇네요. 애들한테 좋은 공부도 될 것 같고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 역사를 알 수 있었던 세종대왕 어가 행차. 출연진과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잘 보시고요. 세종대왕으로서 광화문을 걸어서 너무 좋았고 시민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재미도 재미가 있었고요. 아주 작은 역할이었지만은 아주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보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그 무엇보다 참여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펼쳐진 어가 행차 여러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왕이 사랑한 약수 초정약수 만나러 초정행궁으로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신비의 초수! 어서 채비를 하거라. 초정행궁으로 가자꾸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네, 요즘에 가을 하늘 높고요. 볼 거 많고요. 먹을 거 많아요. 그래도 우리 조아경 선생님의 요리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요리를 먹지 않고는 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어떤 요리가 주인공일까요? 지금 한창 연걸고 있는 그 연꽃샷 연자와 그 다음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홍합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해볼 거예요. 와, 연자와 홍합이 만났다? 네. 사실 우리가 홍합밥은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 연자를 넣어서 먹으면 어떤 맛일까 또 어떤 영향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그러시죠. 연꽃이 지면 연글기 시작한다는 연꽃샷과 바다의 향을 품은 홍합이 만났습니다. 의외의 조합으로 상상 그 이상의 맛을 보여줄 연자 홍합밥. 함께 만나봐요. 네, 연자 홍합밥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뭐 콩나물 그리고 뭐 곤드레 뭐 더덕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밥을 많이 지어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연자와 홍합이네요. 우리가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면역밥상. 그래서 이제 몸을 조금 이제 다듬어서 겨울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자가 오늘 많이 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요리가 요쯤에서 필요하긴 하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재료가 많아요. 지금부터 재료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죠. 홍합. 네, 홍합.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 면역밥상에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연자. 연자. 네. 아, 연자가요. 굉장히 예쁩니다. 콩같이. 콩처럼 생겼죠. 네. 네. 그 안에 이제 어이를 빼고 먹을 거예요. 이건 밥인데 면역하면 강황이나 뭐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강황을 미리 고래 불려놨어요. 아, 강황을 네네네네. 넣은 쌀이군요. 식감과 영양을 좋게 할 닭가슴살과 다양한 채소들이 오늘의 조연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거, 예, 다른 것들은 뭐 대체하셔도 되겠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다면 홍합, 연자. 연자. 뭐, 토마토. 네, 딱 봐도 제가 느낌이 와요.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연자 홍합밥.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까요? 홍합을 화이트 와인에 한번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아니, 기름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이에요? 이제 약간 비린 맛이 있으니까 화이트 와인과 이렇게 볶아주면 그런 맛을 싹 없애주고 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요거 팁입니다. 홍합은 화이트 와인에 살짝 볶는다? 데친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 네. 홍합은 화이트 와인에 볶아서 비린 맛을 없애고요. 깨끗하게 씻은 채소들과 방울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달궈진 냄비에 채소들을 넣고 볶습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이번엔 강황을 넣은 쌀과 닭가슴살을 넣고 다시 또 볶습니다. 이 쌀을 볶았는데 벌써 이 그냥 먹고 싶어집니다. 저 자체만으로도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이제 또 재료를 또 넣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연자를 손질해서 밥을 지어야죠. 연자를 이렇게 손질 안 하고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요 안에 어이라고 있는데 파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강심제에 쓰기도 하는데 일단 밥에 들어가면 쓰니까 그걸 빼내고 우리는 밥을 지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자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의 쓴맛이 나는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연자 손질이 끝나면 미리 준비된 쌀에 연자와 홍합을 넣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뜸을 들일 때 채소와 방울토마토까지 넣으면 끝! 짜잔! 색감 좋고 식감 좋고 영양도 좋은 연자 홍합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연자 홍합밥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 해물 볶음밥 같은 느낌,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건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토마토를 저는 이렇게 생거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밥할 때 넣네요. 토마토는 한번 볶아주면 훨씬 흡수율도 좋고 지용성 성분이 다 흡수할 수가 있죠. 그 야채도 바로 넣지 않고 뒤에 뜸 들일 때 넣었죠? 네, 야채도 볶아가지고 이제 식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밥 뜸 들일 때 살짝 넣으면 훨씬 먹기도 좋고 맛있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볶아준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뜸 들일 때 올리시는 게 식감도 좋고 맛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자와 홍합이 만나고 다양한 채소들과 방울토마토가 산뜻함을 더한 연자 홍합밥.
손가락 행진이 멈추지 않는 그 맛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제가요 이 입에서 씹을 때 도대체 이 재료가 무슨 재료일까 구분이 안 갈 만큼 너무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딱 느끼겠어요. 토마토 맛은. 그리고 이제 그 연자가 이렇게 삼겨져서 씹으니까 이게 땅콩 같은 느낌도 좀 들었었어요. 고소할 가을 밤 같죠. 아 맞아. 땅콩보다 밤이라고 하면 좋겠구나. 네 이렇게 뭔가 담백하면서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 맛도 나서 느끼하지도 네. 않고요. 네. 이 가을에 입맛이 안 그래도 좋은데 야 연자 이 홍합밥 너무 훅 당기면 큰일 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연자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배워왔던 연자 홍합밥 아, 한번 집에서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저기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영양과 맛 그리고 식감까지 다 잡은 연자 홍합밥으로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가을을 즐겨보자고요. 오늘 정말 라이브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송보다 웃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나라도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또 무대에서도 만나는 전문 사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허재무라고 합니다. 오늘 사전 미팅 콘텐츠 누가 좀 평소에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 방송 일 플러스 뭐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주점도 하나, 네, 한식 주점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외식업도 하고 있는 다재다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네, 문어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하면서 저 배너 한 번만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메모장 좀만 내려주세요. 밑에 내용 보이게. 너무 좋은 독서대와 또 호신용품을 판매를 하러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군요. 어서 오세요. 정말 라이브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단으로 했을 때 이 받침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놓으실 때는 이렇게 게임하면 자 옆에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감독님? 어릴 적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방송과 MC와 이런 일들을 좀 배워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좀 재밌는 진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찾아주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사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는 매회 방송이 매번 올라가는 무대가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초심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웃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든 아니면은 많은 분들 앞에서든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힘들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좀 부재하다 이런 것들이 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저 왔어요.
사장님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오,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사장님 배고파가지고 빨리 보고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면 항상 고민인 게 돈가스 종류가 다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등심도 맛있고 수제 치즈도 맛있는데 오늘은 사장님 오늘은 고구마 수제 치즈 돈가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의 소울푸드라는 얘기 하잖아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돈가스 먹으러 가는 날이 좀 되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좀 입맛이 돌고 있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거든요. 겉은 좀 바삭하고 안은 또 촉촉해가지고 먹었을 때 또 달콤한 소스까지 들어오면 그게 바로 힐링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뭔들 튀기면 맛이 없을 수 없겠지만 돈가스는 그 중에서도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맛있는 고구마 수제 치즈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얘도 박수를 좀 제가 치고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돈가스를 먹기 전에 좀 야채를 좀 먹어줍니다. 먼저 먹어주고 음식이 들어간다는 걸 좀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클을 하나 먹습니다. 먹기 전에 아삭한 피클이 들어가면 입안에 침이 쫙 돌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돈가스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핑계지 어떻게 먹어도 맛은 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한 입에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볶음밥으로 새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마지막 이제 한 조각 남았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아쉬워가지고. 아, 끝까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겉은 너무 바삭바삭하고 두툼한 고기가 만나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맛있는 돈가스 먹고 저도 불끈 좀 힘이 났거든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이 난 거를 여러분들께 또 해피 바이러스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제가 드릴 수 있게 그런 좋은 기운 좋은 방송인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해주는 나만의 퇴근길 소울푸드 허재무 MC의 소울푸드는 돈가스였네요. 가을은 깊어가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